코레 1, 3열차 승차권 예매 시작, 올해부터 반환 수수료 강화. 코레일에 따르면 이날은 경북영전동해 충북선 등 17일에는 호남전라경 강장항중앙선 등의 승차권을 예매한다. 매치 코레일 홈페이지에서는 오전 6시부터 오후 3시까지 9시간, 역과 승차권 판매 대리점에서는 오전 9시부터 11시까지 2시간 동안 예매가 가능하다. 예매 대상은 2월 13일결 18일로 일간 운행하는 KTX 새마을 무궁화호 등의 열차와 오틸라인 인, 컨프메일러 콘콘멜자, 브이틸라인 인, 백투테이켄해 북학멜자, 에스틸라인 인, 멘투하이멜멜자, 드무즈틸라인 인, 정선아리랑 열차, 서해군비 철차 등 관광 전용 열차 승차권이다. 승차권은 인터넷 70%, 역과 판매 대리점의 30%가 각각 배정된다. 인터넷으로 예약한 승차권은 17일 오후 4시부터 21일 자정까지 결제해야 하며, 결제하지 않은 승차권은 자동으로 취소돼 예약 대기 신청자에게 우선 제공된다. 예매 기간에 판매되고 남은 승차권은 17일 오후 4시부터 평시처럼 구매할 수 있다. 올해부터 예약부도 최소화와 실제 구매자의 승차권 구매 기회 확대를 위해서 승차권의 한해 반환 수수료 기준이 강화된다. 지난해 추석 특별 수송 기간에 판매된 승차권 총 680만 장 중 264만 장, 38.9% 이방환된 명절 승차권 선점에 따른 문제점이 큰 것으로 지적됐기 때문이다. 더 많은 국민에게 예매 기회를 제공하고 승차권 불법 유통과 부당 확보를 방지하기 위해 1회에 최대 6매까지 예매 가능하며 1인당 최대 12매까지 살 수 있다. 스마트폰 앱 코레일 독과 자동 발매기에서는 새 승차권을 예매할 수 없지만 자녀석을 판매하는 17일 오후 4시부터는 예매가 가능하다. 장거리 이용객에게 승차권 구매 기회 제공을 위해 서울, 용산, 수, 광명, 부산, 쌍랑, 목포, 진주마 등 단거리 구간 승차권은 예매 대상에서 제외된다. 수서고속철도 운영사인 SRNO는 23일 24일 별도로 예매를 시행한다.